자, 윤혜림 대표님은 역시 조용한 강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역시 내년을 위한 아마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 조용하지만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도 잘 갈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강자, 어떤 섹터를 보십니까? 네, 이제 최근에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이 이제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네. 조용히 또 일부 화장품 기업들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또 어렵고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제 지갑을 여는 세대가 뭐 30, 40대, 40, 50대 이렇게 좀 연령대가 있는 연령층을 공략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소비 주체가 굉장히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가 이런 SNS와 인플루언서들의 마케팅으로 조금 트렌드를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예전에 뭐 백화점에 런칭되어 있는 럭셔리 화장품보다는 좀 적금성이 용이한 인디 브랜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쪽 부분의 네.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립스틱 효과라고 해서 소비는 해야 되는데 좀 소비가 어려울 수 있으니 뭐 3, 4만 원대 조금 저렴한 이제 소비를 하게 된다 해서 이제 립스틱 효과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말 중저가 브랜드의 이런 립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남성분들은 좀 모르시겠지만 네. 정말 만 원 이하로도 요즘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젊은 층들 위주로 좀 지갑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헬스앤뷰티의 구조적 확대로서 이 중저가 브랜드의 강소가 앞으로도 경기가 어려워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화장품 쪽이 전에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성비 화장품 그리고 이제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좀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 이 화장품 쪽을 좀 같이 잘 선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조용한 강자라고 볼 수 있는 화장품 관련 섹터에서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윤혜림 대표님?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화장품 색조 그리고 중소형 중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는 클리오를 보려고 클리오. 합니다. 네. 네, 같이 보고 싶었는데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오늘 주가가 좀 빠져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색조 점유율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매출이 한 6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 계속 최대의 실적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간 미국 사업은 페리페라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됐었고 최근에는 이 색조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브랜드 이제 구다리 히트 아이템 이 청귤 비타시 세럼을 온라인 채널에서 안착을 시키면서 이제 미국 색조 매출 그리고 구달 매출과 함께 동반적으로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또다시 이제 분기 최고 실적을 찍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오프라인 채널을 정리를 하고 온라인 채널로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프라인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뭐 쿠팡 이런 에이블리 이런 데서 구매를 했을 때 훨씬 더 화장품이 저렴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클리오도 이렇게 온라인 채널을 확장을 하면서 또 열심히 채널 확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 확대, 영업 레버리지 효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장품을 보실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태 계속 오르다가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웨이는 지금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분할로 접근을 해야겠죠. 뭐 31,600원 조에 정도의 1차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뭐 3,500원 정도 밑으로 갔을 때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같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리오 최근에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조정 받을 때마다 좀 분할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전략, 내년에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클리오를 첫 번째 소개해 주셨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패밀리 SC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정말 제 화장품 파우치에 있는 이 브랜드들만 다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화장품 색조 기업이기도 한데 이번 4분기 최대 매출 아이패밀리 SC 또한 갱신을 했고 이제 매출이 한 409억 원으로 102% 정도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이 72억 원으로 269%로 네. 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정말 알려진 색조 브랜드 롬앤 런칭 뒤에 이제 2018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면서 이제 21년 10월부터 이렇게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화장품 사업이 95% 그리고 이제 웨딩 사업이 한 5%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잘 되고 있고 이제 내년도 이제 2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이제 해외 매출이 2배 이상으로 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색조 시장이 강한데 이 부분에서 또 강점이 있기도 하고 뭐 국내도 국내지만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색조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품 색조 시장을 볼 때는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가를 보면은 최고점 32,950원을 찍고 다시 또 내려가다가 지금 스멀스멀 좀 힘을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당연히 뭐 25,350원대부터 분할 4,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 특히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얇아서 이 등락폭이 네.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제 분할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패밀리 SC까지 두 종목 클리어와 아이패밀리 SC 윤혜린 대표님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오늘 두 종목을 더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화장품 관련해서 조용한 강자가 내년에 될 것이다 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알려드렸죠.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저도 화장품 쪽에 이제 주식으로 관심이 많은데 네. 종목은 이제 CNC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이제 약보합인 상황인데요. 이제 색조 전문 이제 ODM 업체인데 좀 이제 이쪽에 비중이 높은 쪽이 립케어 쪽입니다. 이제 이쪽이 중요한 게 그 글로벌 립케어 시장이요. 내년에 올해보다 8%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이 립케어 쪽이 그 이제 입술도 이제 피부라고 하면서 이제 입술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쵸. 뭐 주름이나 우리가 피부 같은 거 얘기할 때 야, 너 혈색이 안 좋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입술의 혈색까지 지금 네, 신경 쓰고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J 올리브 영이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11월까지 최근 자료죠. 누적 살펴보니까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립케어 쪽의 카테고리 매출이 올해 작년보다 무려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반짝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니겠죠.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주가가 퍼로 봤을 때는 다른 ODM 업체보다 좀 밸류가 좀 저평가 받았던 이유가 뭐 현지 외국에 그 생산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좀 밸류를 좀 낮게 좀 점수를 받았는데 지난달에 이제 뭐 300억 조달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뭐 잠깐 변동성이 컸었지만 이제는 이게 이제 성장성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네.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뭐 중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회복 기대감이 있고 뭐 내년에도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63,000원 아래에서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